아, 선생님. 네, 회의 스케줄표 드린다고 까먹었어요. 어? 아유, 없네. 차에 두고 왔나 봐요. 에이. 잠깐만요. 가서 올게. 저, 박 팀장님은 커피숍에서 기다리세요. 제가 오는 게 선생님께서 더 편하시다면. 죄송합니다. 박 팀장님이 아무 말 말라셨는데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. 같이 의논해서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. 선생님 작품으로 상품 개발해보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.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. 그럼 제가 바로 달려오든지 모두가 편한 방법을 찾아볼게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왜 수일이 엄마가 안 오고 저 사람이 온 거야? 글쎄, 담당자가 새로 바뀌었나 보지? 나 때문이 아니고? 왜 당신 때문이야? 둔한 여자는 아니니까 내가 경계하는 거 느꼈을 거 아니야.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어딨겠어. 애 키우랴, 직장생활 하랴, 정신없이 살 텐데. 애는 알아서 잘 크고 있고, 그 정도 직급이면 아주 바쁘진 않을걸? 종미야, 우리 그쪽으로 가지 말자. 응? 이래. 그래. 좋다. 다 너무 좋다. 작품은 좋은데 참 불쌍한 남자라고 해야 되나 불행한 남자라고 해야 되나. 불행한 여자에 불쌍한 여자이기도 하지. 그러니까요. 우리 승일이가 그러더라고. 엄마는 홈쇼핑 PD 아니랄까 봐 모든 물건으로 해결하려고 든다고. 돈 벌게 해드리면 돈으로 사모님 병도 고치고 두 분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 게 잘못일까? 남이 그렇게라도 도우려고 하는 게 어디예요? 안 그래요? 남이 아닌 것처럼 군 게 사모님을 자극했나? 그냥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마세요. 팀장님이 생각이 많아 보여서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일만 생각하세요.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. 고마워. 제가 있어서 든든하시죠? 근데 새싹은 왜 안 이뻐하세요? 내가 언제? 항상! 말도 안 돼. 먹었어? 수건이랑 휴지랑 옷인데 뭐가 먹어? 선생님들 왜 오신 거야? 수수.
수술 날짜 잡혔다고. 언제야? 다음 주. 내가 걱정이 아니라 준아가 걱정이야. 네가 잘 챙겨. 알았지? 알았어요. 여보세요? 난데! 난 내일 저녁 7시에 거기 도착해. 감히 심히 전화를 안 받아. 애미가 돼서 그게 할 소리냐? 혼좀 놔야 돼요. 당장 손톱 깎아. 어디 간 거야? 당장 안 와? 단도 직입적으로다가 손좀 줘봐. 네가 쓰면 대못 박은 날 응징해. 간다. 제 동생이랑 선생님 동갑이세요. 저 그만 가볼게요. 제 좀 옮길게요. 갑자기 왜? 내일 애들 아빠가 온대요.